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마비노기의 장송이 프리랜 콜라보가 나왔습니다. 잠깐, 장송이 프리랜 콜라보가 나온 건 아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장송이 프리랜이 어떻게 마비노기에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리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저도 이 콜라보 때문에 프리랜 28화까지 애니메이션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메인 화면 모습이에요. 일러스트는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둘 다 백발 모습이라서 좀 어울리는데요? 프리랜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원작 설정 그대로 민간 마법을 찾으러 에린에 왔다고 하는데요. 프리랜 설정이 마비노기에도 잘 먹힌 것 같아요. 프리랜 콜라보 이벤트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상인데요. 우리 프리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미미기죠. この中身は 貴重な 마도쇼다요. 이게 마비노기에도 나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똑같지 않나요? 또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너무 수위가 높아서 올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노란 딱지를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프리랜의 미인기입니다. 추워! 더 보여줬다간 신고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의 의상이 마비노기에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프리랜입니다. 사실 이번 콜라보 의상들은 조금 아쉬운 게 원작의 의상들도 상당히 간소하다 보니 인게임 의상도 간소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헬은 의상도 있고요. 슈타르크 의상도 있습니다. 구현 자체는 소박하지만 잘 해놓았습니다. 위벨도 나와서 좀 놀랬는데요. 이거 위벨 같은 경우는 앞에 3명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인게임에서 보니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무기 뒤로 매면 창이 머리를 뚫어버립니다. 이건 좀 고쳐줘라! 이게 뭡니까? 콜라보 아이템인데 세트템인데 이거 1500원짜리 키트로 0.02347% 확률로 뜬 건데 아 잠깐 화가 났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비노기 개발진분들 이건 진짜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프리랜 지팡이라던가 페른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왕군 애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마왕군 실붕현 중 하나 단두대의 아우라. 아우라가 사실 조금 밋밋해 보인다 생각이 들지만 뒤에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천사 같습니다. 미니에랑 류그너입니다. 아 이건 조금 아쉬움이 크네요. 근데 그 똘마니 한 명 더 있지 않았나? 여담이지만 복종의 천칭도 나왔습니다. 이제 인게임에서 프리랜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만났지만 애니 캐릭터를 여기서 보니 신기하네요. 원작의 허당끼를 보여주듯이 여기서도 일행도 잃고 길을 잃었다 라고 합니다. 페른과 슈타르크도 만났습니다. 프리랜이 상당히 유명한 마법을 찾으러 왔다고 하네요. 역시 민간 마법 수집가 프리랜. 모이기로 한 장소를 기억해 내는 마법? 이건 그냥 기억력이 안 좋은 거잖아. 앞에서 의상들 콜라보 아이템도 보여드렸지만 마비노기에서 프리랜 콜라보인 만큼 프리랜에 대한 대우가 확실합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 인형 가방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이 인형 가방 덕분에 캐릭터의 스펙을 올리고 아이템을 주울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에 나온 프리랜 가방이 최고 스펙을 가진 1위 가방으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스펙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비노기 장송의 프리랜 콜라보레이션 마비노기에 어떻게 얼마나 적용이 되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 초반이고 하루에 하나씩 나오다 보니 자세히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마비노기의 프리랜을 보러 오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프리랜 콜라보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다 봤는데 이렇게 게임 속에서 만나니까 마치 프리랜의 원작성 여정 중에 만나게 된 인형 같아서 설정이 조금 몰입되고 재밌어지더라고요. 크라프트 같은 느낌이랄까? 여하튼 좀 더 자세한 프리랜을 구경하시는 건 직접 체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마비노기 지금이 딱 맛보기 좋거든요. 프리랜 콜라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마비노기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